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을 하러 가고 있어. 지금 시간이 7시 23분 정도인데 한국 관광객분들 버스 투어 가이드 일을 하는데 이거는 좀 일찍 나가야 되는 거라서 가고 있습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미팅 장소에 신주쿠 꺾은타워, 예! 여기서 이제 많은 여행사들이 미팅을 많이 해요. 오늘은 하코네에 가서 하코네에 어떤 코스가 있고 뭐를 하는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하코네 신사인데요.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눈이 내려서 이렇게 눈이 쌓여있네요. 이 주차장. 하코네 신사 들어가는 곳이다. 이게 오미쿠지라는 건데 100엔을 내고 뽑습니다. 뽑으면은 이제 길흉을, 우리나라에서 길흉을 점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길흉을, 우리나라에서 점치는 게 아니라 길흉, 좋은 거 안 좋은 거를 점치는 건데, 뽑으면은 뭐 가족을 소중히 하고 뭐 그 마음을 뭐 깨끗이 하고 뭐 하면은 좋은 길이 열린다, 뭐 이런 류의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는 자기의 소망이나 희망을 적은 것들. 그리고 이거는 오미쿠지를 좋은 거는 묶어두고, 아, 좋은 거는 좋은 대로,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대로. 네, 보통 안 좋은 거를 많이 묶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코네 메인, 신사의 메인 본관이요. 방금 저렇게 밧줄을 흔든 게 신을 부르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가 평화의 토리라는 곳인데요. 많은 관광객분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 호수를 배경으로. 이 토리가 세워져 있는 이유는 신과 인간 세계를 구분짓기 위해서라고 하고, 여기 호수는 3100년 전, 그리고 2900년 전 두 차례 화산 폭발로 생긴 아시노코 호수입니다. 오늘이 휴일이라서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오늘이 일본의 건국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은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정말 모르는 분들이 없는 토이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코네 신사를 쭉 돌아봤고 다음 목적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제 일이 끝나서 다른 일을 하러 갑니다. 지금 오늘 일찍 도착해서 이제 거의 6시 다 돼가는데, 저는 오늘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새벽 2시에 좀 잔 다음에 7시 반부터 9시까지 9시까지 일을 또 합니다.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 케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최근에 어제 그제 주말 쉬지 못하고 교육을 받고 하루 10시간, 총 이틀에 걸쳐 20시간 교육을 받았고요. 자격증이 이제 집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공연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대를 활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또 일을 하기 위해서 빨리 그쪽 가서 밥을 먹고 좀 쉬었다가 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소바 테이쇼쿠 소바 정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520원. 죄송합니다. 520엔. 이번에 이제 티켓을 이렇게 뽑으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걸 타고 지하철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잼 주의해주세요. 이제 밥을 먹겠습니다. 와! 네. 저는 어제 이렇게 밤에 나가는 일, 나가서 그 노인 케어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어제부터 일정이 새벽 6시에 이제 일어나서 출근을 했고 그리고 퇴근하고 바로 이제 그 야간 근무하는 거 그걸 나갔고 일이 끝난 다음에 집에 와서 살림 좀 하다가 곡 좀 손 보다가 기절 한 3시간 기절을 했다가 바로 이제 녹음을 해서 간녹음을 해서 그 제 동생한테 독반한 친구한테 보내줬고 바로 이제 또 뛰어와서 여기 연습실 나와서 공연 리허설을 하고 이제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연습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새벽 4시까지 할 예정인데요. 4시에 연습이 끝나면은 여기 또 신오쿠부에 있는 그 가이드 일 하는 회사 선배 집이 있어서 또 오늘도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연습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고생하니까 살이 쭉쭉 빠지네 아주. 고기를 먹어서 살이 쭉쭉 빠지네. 저는 이제 연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여기까지. 네. 저는 이제 연습이 끝나서 선배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습 중간중간 쉴 때 또 제가 쓴 곡 들으면서 랩도 해보고 다른 아티스트들 노래도 들으면서 제 곡이랑 사운드도 비교해보고 랩도 비교해보고 또 뭘 좀 느끼다 갑니다.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각자의 진지에서 고생 많으셨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즐겁게 고생하려고 합니다. 이제 선배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촬영은 여기까지. 네, 지금 선배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형이 올 때 숙박비 생수 두 통 사오라 했는데 까먹었어. 또 어떻게 생수통을 까먹었습니다. 다음에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